나도 오늘만큼은 열심히 일할 거라고. 승급심사? 그게 무슨 소리지?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. 혹시 유정씨가 깜빡하신 건가? 그럼 유정씨한테 한번 물어봐야겠군. 언젠가 또 함께 작전을 해보자고. 우리는 임무를 완수해야 해요. 어? 무슨 일이세요? 은희가 그러더군. 내가 승급 심사를 받게 될 거라고 말이야. 그게 사실이야, 유정씨? 아, 그거 말씀이시군요. 은희씨도 참, 그걸 이야기해버리시다니.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제이씨에게 승급 심사에 제한이 온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거절했어요. 역시 유니언이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모양이군.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퇴물한테 3차 승급 같은 이야기를 꺼낼 리 없으니 말이야. 퇴물이라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. 어쨌든 본부가 제이씨에게 승급 심사를 제안한 건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. 실은 본부가 이번에 새로운 승급심사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클로저의 의식을 가상현실로 보낸 뒤 그곳에서 심사를 치르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. 그런데 이 프로그램, 유니온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는군요. 제작 기간에 맞추기 위해 제대로 테스트도 안 해보고 프로그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. 아마도 유니온 본부는 클로저들에게 승급 심사를 미끼로 안전성이 의심되는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려는 생각일 거예요. 일종의 테스트 요원으로 말이죠. 그런 위험한 프로그램에 제이씨를 입장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임의로 승급 제안을 거절한 거고요.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. 사과할 거 없어.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군. 날 생각해줘서 그렇게 해준 거지? 정말 고마워, 유정씨. 별 말씀을요.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. 제이씨는 소중한 거문양팀의 멤버시니까요. 그나저나 걱정이에요. 사정을 모르는 다른 클로저들이 이 어이없는 심사 제안에 넘어가지는 않을지 말이에요. 통신이 들어왔네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김유정 부국장님, 오세린이에요. 아, 오세린 요원님? 무슨 일이시죠? 그게요. 이번에 새로 제작된 승급심사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는데요. 제가 그 프로그램의 관리를 맡게 됐거든요. 근데 프로그램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심사에 참가하러 온 클로저들의 입장을 막았는데 그 클로저들 중 한 명이 제 통지를 무시하고 승급심사 프로그램에 입장해버렸어요.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심사 기회가 올지 모른다면서요.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군요. 그래서 그 클로저는 어떻게 됐나요? 프로그램에 입장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. 강제 셧다운 기능도 먹히지가 않아요. 이대로 가면 그 클로저의 의식이 영영 안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요. 방법은 하나뿐이에요. 다른 클로저가 들어가서 그 클로저의 의식을 구하는 것뿐이죠.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걸 허락해주세요, 부국장님. 부탁드릴게요. 그런 건 허락해드릴 수 없어요. 애초에 오세린 요원님의 능력은 전투에 적합하지 않잖아요.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... 유정씨, 잠깐 다녀오겠어.
제이씨, 어딜 가시려는 거예요? 몰라서 묻는 건 아니겠지. 그야 물론 위기에 찬 클로저를 구하러 가는 거야. 안 돼요. 이것만은 허락해드릴 수 없어요, 제이씨. 이건 너무 위험한 임무예요. 이런 위험한 임무는 본부에 다른 요원들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보다 젊고 강한 요원들에게 말인가?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었어요. 저는 결코... 걱정 마, 유정씨. 난 아직 싸울 수 있어. 그 사실을 이제부터 증명해 주지. 기다리세요, 제이씨. 제 말 좀 들어보세요. 우리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요.